네,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메타버스로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좀 살자. 우리도 좀 살자. 이런 말씀들을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권한을 위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가 발목을 잡든 장애물이 있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따르는 거 당연합니다. 좀 더 빠르고 또 민감하게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수용하고 또 가능한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정당은 무조건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이라 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혁신된 민주당이 되라라는 국민의 명령을 우리가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명령하는 또 우리 당원들이 지시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함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또 그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게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이 일어나서